네, 우선 인천 시민들이 사실 13석 중에서 11석을 민주당 후보들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 처음에 선거를 시작할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1석이 더 많아진 거죠. 네. 저는 이제 선거 초반 전에 한 10대 10석 3?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뭐 예측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떤 지역의 여러 분위기 또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체감하면서 10석 정도는 할수 있다. 저는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결과는 더 좋은 성적을 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우리 민주당 아니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인천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사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뭐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정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오히려 느낍니다. 제가 지난번 지자체 선거를 지휘했던 원내대표였었는데, 그때도 제가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국민들의 이런 어떻게 무서울 만큼 많은 지지, 이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거고요. 더구나 이제 지금 상황은 뭐 코로나 19 위기로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다가올 어떤 세계 경제의 위기,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를 가다듬고, 위기 극복, 그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정말 이번에 만들어 달라는 뭐 국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당시에, 저희가 129석이었습니다. 300석 중에 129석이니까, 거기다가, 당만 하더라도, 4개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소수 여당으로서, 국회에서 어떤, 일하는 거,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저는 뭐 어떤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야당과,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성과 있는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이렇게 인준 표결 이게 이제 과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뭐 그랬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안들 꼭 이게 우리 어떤 민생이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 정말 시급을 다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할 때는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또 우리가 돌이켜보고 더군다나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사실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뭐그 과정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이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고 저 그냥
이 폭력과 어떤 싸움이 난무하는 뭐 이런 국회로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들한테 180석을 국민들이 이렇게 주게 된 것은 정말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이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집권 여당이 힘을 가지고, 그러나 또 야당을 존중하면서 이런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초당적인 어떤 국난 극복의 힘을 좀 만들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의 그런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로부터 이제 일하는 국회, 그리고 정말 의회 민주주의의 이 원칙들이 작동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데서 21대 국회는 훨씬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네. 또 그런 자세가,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우리 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낮추고 또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던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나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는 뭐 20년 또 더 나가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선거법 문제는 뭐 우리 당에서도 그 필요성을 그간에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해와서 사실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것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하고 저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배수를 키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 과정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총 지휘를 했지만, 제가 물밑에서 그 야당들하고 계속 마지막까지 협상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물밑 협상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것이 실제로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파국으로 끝나지 않을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당시에 이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상황으로 국회를 몰아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쉽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좀 다른 야당들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야당과 민주당의 특히 4+1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좀 존중을 해서 받아들이고 했다면 선거법도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저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도 합의 처리가 가능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뭐 삭발, 단식, 장외투쟁 이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강경투쟁을 통해서 우리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그걸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도저히 그 마지막 과정까지도 이해를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사실 물밑으로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8월 말에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이 돼서 통과시킬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에 많이 했고요. 일단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너무 그렇게 강경투쟁으로 가지 말고 좀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저는 또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도부에서 너무나 그 강력한 어떤 투쟁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대로 그때 그런 협상 국면이 열리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